긴 연휴가 끝나고 짙은 겨울 황사가 말썽을 부리고 있습니다.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이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는데요.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황사특보도 갈수록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황사주의보는 1시간 평균 농도가 400마이크로그램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 예상될 때, 또 황사경보는 1시간 평균 농도가 800마이크로그램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 예상될 때 발효되는데요. 수도권에 이어 강원도 영서 지역도 황사경보로 격상됐고요. 경남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황사주의보가 확대 발표된 상태입니다. 미세먼지 수치도 급증하면서 오늘 새벽 4시 서울의 먼지 농도가 1044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호흡기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몽골 남부와 중국 북부 지방에서 발하는 황사가 서풍이나 북서풍을 타고 계속 이동해 오고 있습니다. 이 황사는 늦은 오후부터 점차 약화되겠지만 내일까지 황사가 나타나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물을 자주 섭취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들면서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5도, 청주, 대전 8도, 대구 10도 등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동해중부 먼바다에는 물결이 1.5에서 3m까지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내일과 모레 날씨입니다.